클래시 로얄 들어오니까 또 여기 이제 많은 갤러리가 지금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18번 홀이고 경기 자체가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저 삼각형의 그린 가운데까지가 150m인데요. 역시 약간 페이드샷 공략인데 좋았습니다. 괜찮죠? 좋았습니다. 네. 김남훈 선수는 방향은 좋았지만 사실 조금 길게 이제 샷이 되면서 내리막 퍼트에서 거리감을 우선 맞춰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약간 방향은 맞지 않았던 샷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준섭 선수입니다. 손이 지금 낮게 지면과 수평인데도 어깨 회전 뭐 완벽하게 지금 턴이 됐죠. 백스윙의 탑은 그 아주 절제되어 있지만 어깨 회전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낼 수 있고 또는 이제 지공이라고 해서 클럽이 볼에 가할 때의 임팩트 때 정확도가 실수 없이 나가는 그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좀 제어력 높은 이런 샷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짧은 퍼시 남았고요. 타차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 퍼시 들어가서 두 타차 선두로 마친다면 더욱더 좀 편안한 내일 최종 라운드 출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이 변진재 선수가 10 언더파인데 아까 11명이 지금 두 자릿수 네 타차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면 뭐 말씀하신 한 타가 더 소중하다면 꼭 넣고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버디포! 탈성공! 박준섭! 자,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요? 다 대단합니다. 두 타차의 리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지만 이 퍼시 내일 만약에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 퍼트고 이번 대회 유일한 보기가 어제 2홀에서 나왔는데 오늘 3라운드는 2홀을 버디로 지금 끝냈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아마 박준섭 선수에게는 있을 것 같습니다.